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 증권. 올라타 유안타.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보험 4분기 프리뷰 자료로 발표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지금 이익 추정치를 비교해 봤을 때 생명보험이 좀 잘 나오고 손해보험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차이를 놓고 봤었을 때 한화생명하고 동양생명 정도가 상회하는 폭이 좀 큰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배당금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컨센서스 배당 수익률 놓고 봤을 때 대체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미래세 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인데 미래세 생명은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하는 것보다 배당이 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이제 배당을 재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예상 배당 기준일이 연말에서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좀 더 접근하기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보험이 숫자가 좀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FPPL 평가이익입니다. 여기 지금 평가이익이 손해보험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FPPL 평가이익이라는 거는 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이라는 의미이고 이게 채권 평가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채권이 많으면 이 평가이익이 많은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적은 거고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그 자산 운용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은 또 보험 손익에서 기타 그리고 예실차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실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좀 클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기타 손실 쪽에서는 DB손보와 현대해상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실차가 크다라는 거는 예상했던 손해율과 실제 손해율이 좀 괴리가 크다라는 점인데 삼성화재가 4분기에 위험 손해율이 좀 크게 상승을 한 걸로 전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실차도 크게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DB손보랑 현대해상은 이 실손보험료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손보험료의 2024년 조정분 1세대, 2세대에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익계약으로 들어가 있던 게 손실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시점에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미래세 생명이 배당 가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이슈는 당장의 이익이 얼마고 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회사들이 배당 성향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IFRS 17이 되면 이 배당 성향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 DPS가 너무 확 커지다 보니까 DPS를 안정적으로 늘려가자라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부합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세생명 다 지금 올해에 대한 성장 전략은 양적인 확대를 통해서 CSM을 키우자 대신에 이제 프라이싱은 좀 낮추더라도 물량을 늘려서 전체적인 CSM을 키우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 수익성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자본 비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들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손해보험보다 자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적 가정 변경이 들어올 때 킥스 비율은 요구자본 분의 가용자본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경제적 가정 변경이 들어오면 요구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킥스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킥스 비율이 떨어지는 거에 좀 더 민감하다고 생각이 되는 생명보험들이 양적 성장을 좀 타겟을 해서 가용 자본을 크게 늘려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양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해약환급 준비금이 증가를 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 해약 준비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환급 준비금이 배당 가능이익에서 차감 항목이다 보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단기에 이익을 내서 배당 가능이익을 적립을 시키는 것보다 누적 배당 가능이익을 까먹으면 해서 배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미래생명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세생명이 다른 한화생명이나 동양생명도 작년까지 배당을 못하긴 했지만 자산 내에 채권 비중이 적다 보니까 누적 배당 가능이익의 회복이 좀 더뎠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약환급 준비금이 3분기 누적 이익보다 큽니다. 그래서 올해의 배당 가능이익을 크게 확보를 대체로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이제 배당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토픽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것처럼 해약환급 준비금의 증가분보다 3분기의 누적 이익이 훨씬 더 좋고 배당 가능 이익을 계속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장기적인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사실 주가는 그렇게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었던 이 경쟁 심화가 주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 심화를 하게 되면 요 낮은 자본 비율 이슈 때문에 경쟁 심화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사업비 지출을 늘리든지 뭔가 재살 깎아먹기를 해서 양적인 성장을 늘려야 되는 게 보험업의 일반적인 생리이다 보니까 이게 과거 사례에서 그랬듯이 장기적으로 좀 수익성이나 자본 여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환경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인수를 하냐 마냐라는 거에 논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펀드멘탈 하게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잘 줄 수 있는 회사가 우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본력에 근거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